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보. 일어나세요. 조금만. 여보. 여보. 오늘 브이로그 찍을 건데? 지금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몇 시인데? 8시 반. 9시. 9시? 9시면 찍을 거야? 9시면 찍을 거야? 응. 사실 9시 반이지롱. 난 진짜 너무 억울한 게 매일 같이 늦게 자고 왜 맨날 나 혼자 일어나야 돼. 나 어제 야놀부 강의 듣느라고 더 늦었어. 그랬어? 안녕 건혜. 안녕 하율아. 하율아, 하율이도 안녕. 아이고, 우리 건우가 엄마를 깨우기 스킬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1차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2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율아. 응? 엄마 뽀뽀해줘. 나 엄마 뽀뽀하면 일어날게. 엄마 뽀뽀. 안 돼, 이걸 못 담았어. 엄마 뽀뽀. 뽀뽀. 아파. 오늘 아파. 일로 와.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건우야? 엄마가 그랬어? 오늘 할 거는 이제 브이로그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딜 못 나가잖아. 삼시세끼 브이로그. 집에서 새끼 해먹는 브이로그. 줄새끼를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자고? 그치? 여보가 할 거야? 나도 하고, 여보도. 난 먹고. 근데 그런 건안 따라 해도 돼. 네, 우리 지연이가 드디어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요리를 하면, 여기 보이시나요? 아, 여보, 그런 거 보여주세요. 지금 요리를 하면, 포장할게요, 제가. 지금 요리를 하면, 점심이 돼버려요, 아침이 아니라. 그래서, 아침은 간단하게. 콘푸로스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주시죠. 아, 시리얼은 내가 할게, 여보. 네. 점심이랑 저녁은 여보가 해. 네. 나 오랜만에 설거지 하는데 찍어줘. 아.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설거지를 합니다. 이거 식탁 위에 올려놓읍시다. 저쪽에 올려놓자. 양손으로 해야 돼. 과자 내려놓고. 하나씩. 너무 많아. 자, 건우 거. 차가. 뜨거울 텐데? 차갑다 그러는데? 아이고, 잘한다. 아, 여러분들, 저희가 TV가 왜두 개냐면요. 건우가 하나 부셔서 새로 샀습니다. 이거는 넷플릭스도 되고 유튜브도 됩니다. 진짜 좋은 것 43만 9천 원. 싸게 잘 샀네. 그 내가 유튜브, 아니 그 인스타에다가 TV 깨졌다고 올렸는데 앞으로 몇번더 깨질 거래. 아. 그래서 좀싼 걸로 샀어. 언니야, 이거? 이거. 이거 치행 확고하네. 뭐야? 뭐야? 가자. 저희 그럼 삼시세끼 중 첫. 야. 가자. 이렇게 건우는 엄마. 초코. 이야. 이야, 맛있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건우가 체스초코 처음 먹는데? 응. 또 해? 그래도? 늘고. 입에 있는 거 씹어야지. 그렇지. 이뻐. 미안하다. 아침부터 이런 거 줘서. 뭐 맨날 주는 것도 아니고 처음 주는 건데 뭘. 그러니까. 여보. 응. 말 좀 하면서 먹자. 우와 맛있다. 엄마 먹으라고? 아침은 이렇게 했으니까 점심은 뭔가 좀 뭐 먹을래? 점심에 떡볶이. 안 들려? 저희가 떡볶이 출시 예정이라 이게 사실 작년부터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던 건데 이제서야 떡볶이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떡볶이만 먹으면서 살아가지고 진짜 너무 질리거든요. 맛있는 떡볶이를 찾아야 되니까. 아니면 라면은? 아, 밥 먹고 싶다 그랬지. 여보, 응? 돈가스 어때? 만들어서? 응. 여보. 응. 어, 내가 장 봐가지고 올게. 응. 여보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금방 갔다 왔네.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보자고. 시작해보자고. 하율이는 참고로 지금 자고 있어. 두드리면 돼? 어. 자. 어, 이거 상이 너무 큰데. 그럼 이거 엄마가 할게. 엄마가 이거 할게. 건우야. 건우는 이거. 그렇지. 건우야. 우유와 곡절 끝에 우유, 소금, 후추를 넣은 숙성을 30분 정도 시켜줄 거예요. 자, 달걀 한 손으로 끼기. 탁탁. 이야. 어? 놔주세요 건우. 일어서. 아휴, 이거 보고 싶어? 엄마 하는 거 봐봐. 뭐야. 여보, 우리 다음부터는 건우랑 같이 할 수 있는 걸 하자. 먹을게요. 네. 뭐야. 건우야, 잠깐만. 이거 가지고 놀자. 자, 빵가루를 많이 묻혀야 맛있어. 하나씩 구워야겠다. 자, 이제 돈가스 소스를 우리 기철이가 만들 거예요. 얼마 전에 기철이가 돈가스를 만들어 줬는데 소스를 완전 망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돈가스 소스가 있습니다. 우유 반 컵, 물 한 컵, 이건 설탕. 어? 이게 뭐죠? 아, 이게. 어, 이게 뭐죠? 핵심입니다, 핵심. 지난번에 이걸 안 넣어서 마셨어. 우스타 소스 3스푼. 자, 지금 돈가스는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소스는 이게 끝이고, 여기서 좀 걸쭉해질 때까지. 아, 그래? 응. 여보! 응. 뭐 하는 거야? 소스를 왜 부어?
계속 구워야지. 찍먹이지. 부먹이지. 돈가스는 부먹이야. 탕수육은 찍먹. 뭔 소리야. 찍먹이지. 눅눅해지잖아. 부먹 소스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 바삭하게 못 먹잖아. 우리 백종원 형님이 돈가스는 부어 먹는 거라 그랬어. 백종원이랑 살아. 자, 두 번째 식사. 짠, 돈가스. 여기는 부먹, 여기는 찍먹을 준비했습니다. 응, 줄게. 우리 건우가 옥수수가 먹고 싶었구나. 맛있어, 건우야. 맛있으면 네, 아직. 네. 오, 네. 이거 다음으로 초대형 돈가스가 준비 중입니다. 이거는 지금 반반씩 잘린 거거든. 이게야. 뜯기가 힘들구나. 그냥 어때? 객관적으로. 맛있어. 됐어. 고추가 로제 그거 같아. 자, 마지막 대왕 돈가스. 그렇지, 부먹의 세계로 들어와. 어때? 한번 먹어보는 거야. 완전 눅눅해. 부어 먹는 돈가스가 우리나라 거 아니야? 내가 내장 부추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래? 네, 예민해. 자, 이거 건우가 먹은 거 싱크대에. 맘마 먹은 거 싱크대에 갖다 놓고 오세요. 맘마 먹은 거 싱크대 갖다 놓자. 저쪽 싱크대. 자, 건우야, 이거 이것도 싱크대 갖다 놓고 오세요. 자, 싱크대. 자, 이거 커. 싱크대. 천천히 싱크대. 놀이를 하실 건가요? 오늘은 숨바꼭질을 하면서 배를 소화를 시켜야 디저트를 먹을 수 있죠. 자, 엄마 숨는다. 기다려. 자, 엄마 찾아. 엄마. 엄마 어디 있어? 건우야, 엄마 어디 있어? 거기 있나? 아닌데. 엄마. 엄마 어디 있어? 됐다. 어디? 어디 있어, 엄마? 엄마 어디 있지? 에? 아닌데. 엄마 어디 있어, 건우야? 응? 거기도 없네. 건우야. 어디야? 가보자. 어디야? 매장. 거기 있어? 없네. 엄마 어디 있지? 건우야,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어디 있지? 건우야. 건우야, 엄마 찾아야지. 됐다. 어? 저기 있어? 찾았다. 찾았다. 엄마 찾았다. 우리 하율이는 뭐 하고 있나요? 됐다. 하율이. 칙칙폭폭 어디가? 저기요, 저기요. 기관사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요. 뒤로 후진. 오늘의 저녁 홍삼겹. 벌집 삼겹살. 후추를 후추. 건우야, 그거 누구야? 졸려서 말하기 싫어? 건우야,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건우야, 아빠 사랑해?
자고 일어나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여기 안 앉을 거야? 응? 그럼 엄마가 맛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어때? 너무 맛있다. 맛있지? 여기 앉아서 먹자. 아 나 진짜 근데 고기는 진짜 잘 굽는 것 같아. 옛날에는 여보 고기 진짜 못 구웠잖아.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이 클로즈업 장면을 못 했는데 쌈 한번 싸주시죠. 자 그러면 제 쌈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자 마늘, 쌈장 살짝 찍어서 올리고 버섯. 버섯 너무 커. 밥이 빠질 수 없지.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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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입 벌리고 있어요 뭐. 요즘 우리 여보가 갈수록 요리 실력이 늘어요. 옛날에는 여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고 하면 오늘 내가 할게 이러면은 무서웠어. 벌써 무섭기까지 해. 어떤 요리를 맛있는 척하고 먹어줘야 되나. 얼마나 짤까, 얼마나 맛이 없을까, 얼마나 더러워져 있을까 막 이런 고통 걱정. 근데 이제 여보가 요리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게 무서워. 왜? 내가 해야 되잖아. 요리를 하는 게 무서워, 여보는? 아니, 귀찮잖아. 그냥 여보, 웃자고 한 얘기야. 우리 타잔 하율이, 여보. 뭘?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아빠. 아빠 이름 뭐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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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다음에. 개벨. 기. 기. 철. 철. 그렇지! 아이, 잘하네, 우리 거는. 엄마 이름은? 권. 아이고 우리 완전 잘하네 혼자서. 막 커. 네, 저희는 이제 밥 먹고 다 치우고 잠깐 놀다가 우리 이제 애들 잘 쉬는 데서. 여보 설거지 되게 열심히 한 거 티낸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애들을 재우러 들어가겠습니다.